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냐? 바로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제 미국에 좀비처럼 묻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이 동네거든요. 여기 이제 실제로 동네를 돌아보면서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뭐 마약하는 사람이 많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위험하진 않고 좀 뭐랄까 우울한 동네랍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제 마약을 하고 이제 굳어있는 사람을 보면 야 이제 난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며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 와봤습니다. 먼저 공원 분위기 내렸습니다. 저기 항상 이 경찰관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막 굳어있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 동네 자체가 사실 음침합니다. 금방 누가 또 저한테 다가왔는데 바로 도망쳤거든요. 어이씨, 좀 무서운데? 영화에서만 보던 그 빈 민가의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는 아까 그 잭슨빌이나 필라델피아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좀 무섭네요. 분위기 쌉됩니다. 멈춰있는 사람 봐야죠.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멈춰있어요. 저 멀리 건너편에 노숙인들도 많이 보이고요. 와, 여기는 빈민가가 많나 봅니다. 상당히 지금 무섭습니다. 차면 간만에 두고 뛰어야겠습니다. 와, 분위기 좋지네. 길거리엔 사람들이 시체마냥 누워있습니다. 와, 미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약에 취한 사람처럼 행동해야겠습니다. 저기에는 마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이따가 걸러 가겠습니다. 그냥 후보 불러서 온 지 10분만, 10분? 10분도 안 되는데 떠나야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나? 자, 너무 충격적인 장면에 한 30분도 잊지 못한 채 바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마약 배약하는 거를 실제로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무턱대고 가봤지만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약 같은 거 하시지 마시고 여튼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